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안식을 모르고 살아야 맞는데, 세상이 날이 갈수록 너무나 흉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24시간 안 잊어버리고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어린아이처럼 소망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이런 은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24시간 그 주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참된 증인의 인생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이를 몰라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행여라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주신 안식을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힘든 이때에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기도를 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안식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온 성도님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 같으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이제 그 배드민턴을 하러 가는데 배드민턴 우리 그 코트가 그 여기 LA에서 제일 커요. 13개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 코트를 어떤 식으로 가서 해놨냐면은 하나 띄워서 하나는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탁 쳐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거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코트를 열었고 시간도 딱 2시간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침에 7시에 가면 아 2시간 반이네요. 9시 반이면 나와야 돼. 옛날에는 하루 종일 뭐 시간 제한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9시 반에 나오고 나면은 그다 소독을 해요. 그래갖고 또 10시부터 이제 12시 반까지 하는 사람을 받아. 다 1년짜리 이제 저 정규 멤버지만 이제 시간 제한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마스크를 하고 경기를 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붙여놔도 사람들이 저 마스크 끼고 한번 해봤거든요. 못 하겠어요. 이뭐 생각을 해보세요.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를 정도로 뛰는데 무슨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 끼고 온 사람들은 여기 코는 내려놓고 입만 가리고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왜그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 이거 마스크. 이제 그걸 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끼고 하니까 이게 또이 안에서 땀이 나가지고 여기가 이 부옇게 안개가 서려서 잘안 보여. 막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빼어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꾸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오렌지 카운티가 지금 하루에 거의 1,000명 가까이씩 늘어나고 있대요. 확진자가. 심각해요. 굉장히 속도가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겠다라는 걸 가지고 그 뭐야 시장하고 붙어가지고 승리했다니까요. 그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 결국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크 그 뭐야 배드민턴 구장에서 마스크만 껴도 안 된다. 이것도 가리고 마스크도 껴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겠냐 이제 그런 말할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운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는데 3시간 전에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말하면서 공중에 떠올려 놓은 비말 있잖아요. 이게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살아있대요. 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워낙에 이제 작은 입자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 공기를 내가 쑥 마셔버리면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끼고 뭐손 닦고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거는 예방책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저는요, 정신이 없어서도 잘 지켜지지도 않지만요. 그런데 나는 절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를 믿거든요. 내가 워낙 모자라는 줄 아시고. 나 그러고 농담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저를 놀린다고 하는 소리겠죠. 아이고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옆에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그쵸? 맞잖아요. 오늘 이 만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자인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자인지 몰라요. 그거 다 알고 만난다면 이혼이 왜 일어나며 동업하다가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답을 줬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는 절대 만남의 축복만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근데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완전히 사탄이 내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계속 저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도 그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식이 없어. 어느 정도로 안식이 없냐면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러거든요. 그럼 믿을 게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늘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산다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안식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근데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 아니라 절대 안식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절대 안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안식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제가 요즘 이걸 조금 맛을 보고 있거든요. 뭐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뭐 하여튼 예. 그게 또 우리 잘못이야.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저는 경제를 몰라요. 목사님이 살림을 사는데 목사님이 재산세 그 학사 재산세 내야 될 날짜를 몰라 가지고 왜냐면 메일이 그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때제때 가서 챙겨서 가져와야 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밀어놓고 재산세 넘어가가지고 과태료를 과태료 비싸더라고요. 재산세 제때 못 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옛날 같으면 나는 진짜 막 난리가 나지. 근데 나 웃는다니까. 웃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라에도 이런 식으로라도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맞나? 내가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싶어.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목사님하고 한판 붙는다고, 예? 그 깎고 잔소리하고 뭐, 그러면 뭐 목사님도 뭐 여자들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누구는 그거 뭐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몇 번째예요? 막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야, 절대 안식의 주인. 저 정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누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손수술을 했는데 기도는커녕 날짜도 잊어버렸어. 이 엄마 맞아요, 이거? 예. 그렇다니까. 예.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아까 메시지를. 메시지 요약한 걸 어디로 갖다 놨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진 자는 상황이나 문제나 뭐 조건이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 문제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다, 오히려.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요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학사 문제도 지금 하나님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답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랬죠. 예.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 그 자살만 해도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누가 역사를 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에 속은 거예요. 그럼 왜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냐면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다. 예. 아무리 장사라도, 아무리 박사라도, 자기가 주인 되면, 다 다른 거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는 해결 안 돼요? 사탄은 해결 못 해요. 사탄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려야 될 일이, 결론이 뭘까요? 부족해도, 뭐만 하고 있으면 된다. 모자라도 이 그리스도를 지속 누려야 된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모자라도 인정해 주시고. 맞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요. 천차만별이잖아요. 또 내 개인을 봐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년 전 다르고 계속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카운트를 해 주셔. 예.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냥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됩니다. 부족해도. 예.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안식의 주인.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 예.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자, 두 사건을 예를 들었다 했습니다. 첫째 사건이 다윗이 그 소년들을 데리고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게 없어서 성전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 먹은 사건 기억하시죠? 예. 이 진설병을 먹는 사건을 가지고도 인용을 했습니다. 성전에 더군다나 하나님 전 앞에 바쳤던 떡이다. 그래가지고 이 떡을 그 면전 떡이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 면전에 바로 바친 떡이다 해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인데 그 제사장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장 3절 4절 예를 들었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율법적으로는. 근데 그거 먹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먹게 한 그것이 뭘 말하는 거겠냐? 무슨 뜻이에요? 진설병.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게 여기 7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비는 어느 정도냐면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죽이는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걸 알고 오히려 먹게 내어줬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었죠? 12장 5절. 마태복음 12장 5절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섬기는 일, 이게 주로 안식일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노동이다. 안식을 범했다.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다? 결론이. 자, 성전은 과정입니다. 맞아요? 이 성전이 완성된 결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과정인 성전에서 일을 해도 축복받았다면 결론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 더큰 축복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딱딱 맞는 거예요. 여기는 틀리고 저기는 더 틀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왜,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로 완성을 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잖아요. 이미 구약시대 때 제사도 이때 거의 다 드렸대.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50일 날이니까. 희년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절기 제사들도 거의 보면 안식 후 첫날 계속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배를, 주일을 지낼 수밖에 없도록 구약시대 때부터 벌써 길들여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이 날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주일을 안 지키고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생각이 어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돌고 있어. 그럼 나는 주일을 범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겠냐. 예. 사실 예수님이 어디 안식일만의 주인이에요? 지금 오늘이 7월 12일 2020년인데 앞으로는 모르겠고 최소한 2020년 7월 2일까지는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달력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몇 절에서 얘기했죠? 예, 12장 8절에 있네요.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냐면,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들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지. 그쵸?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 안식일 자체가 되면 안 되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할 일은 뭐냐? 나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에 나를 하라, 나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에 나를 하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에 너희는 나를 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안식일을 예수님은 안식일 위에서 누리는 분이고 정복하는 분이다. 그런데 왜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냐면 나를 설명하고,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설명하고 너희가 참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만든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 예수 그리스도께로 먼저 와야 되겠죠. 오지 않고는 안식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립니다. 와서 안식 누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절대 안식 누려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아마 녹취록에는 있지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이런 답이 없는 자는 안식을 다른 방법으로 찾습니다. 살인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예? 예. 오늘도 그 핵심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그걸 나누시더라고. 살인이라 했다가 지우고 살인 속에다가 자살, 타살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뭐 같은 거죠. 아, 안식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중독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왔다 할지라도 그 정도 안식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 뭐에 이를 수 있다? 절대 안식. 절대 안식이라는 거는 상황이나 조건이 그 안식을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 우리 뭐야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만 일어나도 막 뒤집어져. 그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린다면 그게 없어질걸요. 그 말입니다. 예. 아무리 뭐 문제가 생겨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런 부분에 그래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약간 나사가 풀렸나 할 정도로 예? 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안식을 하되 정확한 언약을 잡고 해야 돼. 맞죠? 정확한 언약이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자, 우리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맞아요. 만물 중에 우리만큼 특별한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영적 존재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언약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떠난 자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이 언약이 있는 우리에게 특히 왜이 언약이 중요하냐면 처음 언약이 깨졌어요. 맞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이 오기까지 그림자 언약으로 주신 게 뭐였어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희생제사. 제가 이걸 왜 다 적냐면요. 사람들이 언약이라면은 잘 몰라. 그리고 복음이 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6장 14절로 또 이사야 7장 14절로 마태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이렇게 흘렀다 이러면 복음이 바뀌어진 걸로 생각해.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다 그림자 언약이라 그래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그림자 언약이 이때 뭐였어요? 이게 희생제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언약이 뭐였냐면은 피제사예요. 피제사. 제일 대표적인. 예.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줘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사람이 특별한 영적 존재를 지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 없이는 우리는 응답받을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꼭 뭐 피제사만 언약이냐 그거 아닌 것도 많았죠.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는 그 시대에는 예를 들어 성전도 이게 언약인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 도피성도 또 언약이야. 그렇죠? 뭐 많아요 그거 유사한. 그렇게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또 언약이었어. 그렇죠? 예. 그게 다 그림자 언약이에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이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이 시대 언약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도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고 가셨어. 그러면 이 시대 언약은 뭐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면 안 돼. 그리스도 믿고 끝난 자들은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야.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고 막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언약이 뭐예요? 지금 237 나라 복음화. 세계가 지금 237개 나라니까. 이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갔냐? 전부 치유받아야 될 자들로 다 바뀌었다 지금.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뭐야 이렇게 개인이 뉴스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남자분인데 한인타운에서 예, 뭐 이름이 뭐 하여튼 그 제목이 우연한 행복인가 이런데 내가 제가 그걸 한 번씩 보는데 왜 보냐면 거기 보면 딱 이렇게 전 세계 확진자 미국 그다음에 뭐 사망자 확진자 뭐 이래 가지고 LA 한인타운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딱딱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을 한인이니까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이분이 보면 내가 보기에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뭔 얘기를 자주 하냐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제2, 제3의 정신 문제로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정신 문제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불분명하고 언약이 파기되어져 버리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 되면은 이 언약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헤매게 돼 있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자들로 다 전락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치유. 지금은 정상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대가 진짜 됐어요. 그렇게 치유 운동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바톤을 이어서 넘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서밋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서밋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 뭐 이걸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24 시스템을 갖춘 성전이 필요하다고 했어. 왜요? 치유 운동하려고 서밋 렘넌트 운동하려니까 저게 필요한 거예요. 월화수목금 일하고 학교 가고 금토일 응? 1박 2일로 집중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괄호 열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집중 훈련 받을 시스템이 필요해. 교회에서 잠못 자. 그러니까 숙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그 정도가 아니야.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컨퍼런스 홀도 필요해. 그 정도가 아니야. 다민족 운동하려면 다민족실 다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 문화관 예? 다 있어야 돼. 기도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적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사모님 한마디로 호텔을 하나 사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예. 그 맞죠? 그거 다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호텔이 될지 뭐가 될지 뭐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 시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다? 이 시대 정확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여기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으니까. 하나님 소원하고 딱 맞으니까. 그래서 내 직업이, 내 경제가, 내 비즈니스가 여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비즈니스가 갑자기 막 대박이 났대요. 그걸 내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분은 정말로 막, 이 시대 이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거기에 1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거든. 그 하나님 그 축복하지, 어디를 축복하겠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보니까요. 나 이제 요새는 진짜 이거 뭡니까? 주부를 받으면 그 헌금란을 봅니다. 보면서 나 정말로 기도하거든요. 예,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나 헌금 안 봤어. 근데 야, 헌금이 갈수록 더 많이 나와.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보면 11조가 그걸 난 너무 신기해요. 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위기가 왔다. 큰 문제가 터졌다. 인생 역전의 기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그래서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문제가 와도 전부 역전의 기회로 다 쓰임받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리는 안식이 정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안식의 완전한 체질과 뿌리가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정확한 언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천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제대로 쓰임받을 귀중한 중직자들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다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최고의 절대 언약의 권세인 것을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절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누림 속에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24시간 듣고 계시고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